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최근 한혜진이 전 남친과 결별 사유를 언급해 화제를 모았던 가운데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혜진은 1999년 모델 데뷔 이후 두 번의 공개 연애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5월 4살 연하의 야구선수 차우찬과 연애를 인정했으나 반년 만에 결별을 알렸고 그뒤 2018년 전현무와 교제를 전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한혜진은 전현무와의 결별 사실이 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두 사람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썸인 듯썸 아닌 듯 호흡을 보여주었으며 SBS 로맨스 패키지를 통해 데이트 가이드로 호흡을 맞추며 명맥을 이어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허나 한혜진과 전현무는 소속사를 통해 연애를 공개하고 관계를 지속했지만 약 1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 사유로는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정확히는 소원한 사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최악의 이별은 바람 피우다 걸린 것이라며 내가 아닌 상대방을 말하는 거다.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이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꼭 걸린다. 그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보태 호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마지막 연애에 대한 물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 전이라고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고 전남친을 빨리 잊기 위해서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밤에 빨리 자려면 낮에 혹사를 시켜야 한다. 밤에 잡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며 본인만의 꿀팁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 40세인 한혜진은 1999년 SBS 한국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선장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훗날 STV의 대표가 되는 DCM의 김소연 실장이 한혜진을 눈여겨보았다가 캐스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혜진은 모델을 할 생각이 없어 제의를 계속 거절했지만 한혜진의 집에 매일같이 전화를 걸 정도였던 김소연의 끈질긴 권유로 1999년 11월 제2회 서울국제 패션 컬렉션 통해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데뷔 후 한혜진은 장윤주, 송경화와 같이 국내 모델계를 평정하며 톱 모델로 급부상했고 2000년대에는 해박, 김다울과 함께 파리, 밀라노, 뉴욕 등 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혜진은 한국인 모델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 길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